있게 벌리고 생산자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가방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70%가 신입공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학습을 강화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우린 재봉 뜸수, 생산 공정의 가공 원리 등 제품 가공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알기 쉽게 배워주고 또 서로 배우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생산 설비, 맡은 생산 공정에 완전히 능통화 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차 공정 별칠 평가에서 우리 작업반이 1등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매주 2차씩 공정 별칠 평가 일을 진행하는데, 정전에는 작업반 순위만을 결정하됐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개별적으로 질을 다 평가해서 1등부터 9순위를 쭉 내서 발표했습니다. 이걸 다시 종합해가지고 작업반 순위를 정하고 평가 사업을 따라 세우니까 자기 기능 기술 수준도 높이고 모두가 분발하고 앞선 기능공들은 신입공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집단 안에 서로 도와주고 이끄는 집단력, 단결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 떨쳐나선 3.1포 특산물 공장 소식입니다. 제품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뭐를 받고 이 사업에 지금 푸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훈한 강냉이와 쌀, 콩을 원료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단맛감을 이용해서 인민봉사 제품의 가치수를 보장하면서 또 부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금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빠진 설비들을 보충해주고 또 현재 이용하던 설비들을 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쌀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리고 빵 절단기와 쌀악 섬유기, 엿 절단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새로 제작해서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서 연두부와 국수, 막걸리와 각종 차의 질을 개선하면서 요로 청육의 강정을 비롯해서 새 제품 개발에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